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사실 엄마는 네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보니까 얼굴이 없네. 얼굴 저 내려가 있네. 이제 이러면 아이가 싹 올라와 앉아요. 그래서 잘 앉아 볼수 있겠니? 하고 세 번째는 스스로 하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앉으면 잘하는구나. 엄마 못하는 줄 알았는데 우와 잘하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해줘서 자꾸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또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요. 이한 번에 안 됩니다. 굉장히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시고 여러 번 하셔야 되는데 엄마들은 이제 한두 번 하시다가 아이가 어리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다 보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너뭐 내가 믿은 게 잘못이지. 아,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혜민이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은데 사람들 많은 데 가면 감정 조절을 못하고 더막 흥분하는 애들 있어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네. 많이 뛰죠, 막. 네, 야단을 쳐도 안 되고 막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러지 말해주세요. 네. 혜민이도 그래요. 혜민이도 우리 카메라 감독님만 보이면 뭐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대인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조절되지 않은 형태로 나오는 것뿐이거든요. 그럴 때는 좀더 바람직한 방법은 조금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아이를 잠깐 데리고 나오셔서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혜민아, 이렇게 하면 아저씨가 사실은 혜민이가 뭘 잘하나 찍으려고 오셨는데 일을 잘 못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좀 잘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좀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간결하게 얘기해 주시고 예측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고요. 너를 싫어한다든가 아저씨들 너를 혼낸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해주시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싫어할지 모른다는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더 오버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문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산만한 아이들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진실 퀴즈입니다. 진실 퀴즈가요. 오늘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 ADHD 금방 말씀하셨던 ADHD 발병률이 남자아이가 높겠습니까? 여자아이가 높겠습니까? 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들 설명을 듣고요. 아, 누구 말이 맞는지.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당연히 남자가 높죠. 예. 산만하지 않습니까, 남자애들이. 아니, 김은지 씨 제 말을 들어보세요. 네. ADHD 환자가 아이들은요.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3배나 높습니다. 발병률. 그냥 우리가 봐도 아니 전 차라리 제가 이상우 씨 의견을 그냥 제가 대신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쉬워갖고 남자애들이 산만하죠. 제 말을 믿으세요. 그죠? 그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3배가 높습니다. ADHD는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얼른 생각하면 남자애들이 과잉 행동장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대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더 산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의력이 안 생기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집중력은 남자가 더 나아요. 근데 오히려 여자애들이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애들이 정확하게 따지면 3배가 아니고 0.7배 정도가 높아요. 여자애들이. 네. 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굴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남자아이들의 발병률이 높다. 네. 이상우 씨는 여자아이들의 발병률이 높다. 나 역시 힘내세요. 자, 네. 답판을 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예, 힘내세요. 자, 바로 이겨서 선택하신 옥상의 김혁규 씨. 우리가 잘하는 감사드립니다. 거예요. 이런 네. 정도가 딱 나오면 딱 맞는 거거든요. 네. 한재환 씨하고 김민희 씨는 이상우 씨 말이 높다. 네. 어떻게 여자아이가 발병률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김민희 씨? 예, 네, 아까 이상우 씨 말씀대로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서 좀 행동 장애가 있을 뿐 집중력이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여자 쪽이 더 많지가 그렇죠.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김민희 씨가 왜냐면, 어릴 때 약간 좀 그런 집중력... 저도 그랬고요. 잘하셨어요, 옥소리 씨. 왜 저를 선택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잘 해주세요. 안타깝네요. 그냥 주위에서 보면은요.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그 또래 이제 모임이나 이렇게 만날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 늘 뭐 조심해, 위험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남자애가 엄마인 것 같아요. 내려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냥 이번 문제는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네, 좋아요. 뭐 일관된 어떤 자기의 주장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점에서 네, 20점. 맞히신 분은 제가 커피를 대접하는데 자판기 앞으로 모이십시오. 임영피 씨, 옥소리 씨, 박미선 씨는 저하고 이따 자판기 앞에서 만나기로. 네, 제 말을 정리했습니다. 네. 아, 제 말 절대 안 믿으시고 말이에요. 안지아 씨한테 너무 미안한 게. 네. 안지아 씨.
아니 저렇게 어눌하게 저렇게 하실 내가 깜빡했어요. 저분이 원래 연기자셨다는 걸. 아니 이 두 분은요 이상호 씨랑 다방 가서 커피 드세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사실은 남자애들이 좀 별나긴 별나잖아요. 옥소리 씨 말대로. 네. 그럼 당연히 다 제 이름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하셨나 봐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보다는 보통 한 3배 내지 5배 정도 ADHD로 진단되는 율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한 가지 뭘 좀 고려를 해야 되냐면요. 예전에 지금 우리 교과서에 올라와 있는 어떤 유병률 같은 것들은요. 벌써 10여 년 이전에 이제 연구되었던 것들이 확증되어서 이제 교과서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예전 데이터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제대로 된 개념으로 가지고 다시 진단을 했을 때 유병률은 예전하고는 달라질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남자아이들이 좀 더 주의집중 회로의 성장과 성숙이 다소 좀 여자아이들보다 늦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옥소리 씨하고 임혁표 씨는 자판격으로 방송 끝나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은 아이캣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만원 아이를 둬서 무척 고민이신 부모님들 저희 대발견 아이캣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게시판에 사연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사연 남기시면요. 채택되신 분 저희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분이 1등 하셨나요? 오늘은 다 아프셨는데요. 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네,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임혁필 씨가 오늘 예. 1등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날. 씨가 실력이 늘고 계세요. 그렇죠. 설날 특집 때 제가 우승을 한번 했었고, 네. 뭐 이렇게 자주 하니까 뭐 이제 별로 즐겁지도 않습니다. 뭐 안지환 씨처럼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목소리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거만해지시네요. 이명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전문가 선생님 세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문제를 풀어주신 네 분도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